길거리에 공유 킥보드와 자전거 요즘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주정차나 속도 등 이용자가 많은 만큼 지속적으로 안전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관리가 철저해야 안전하고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겁니다. 경기도에선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을 위해 어떤 노력 중인지 함께 보시죠. 판교역 앞 가지런히 주차돼 있는 공유 킥보드. 역 바로 앞에 주차 공간을 마련하니 타고 온 뒤 반납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 훨씬 편리합니다. 또 주차 문제로 안전이나 보행에 불편을 겪는 일도 많이 줄었습니다. 이외에 광교중앙역, 아주대 등 이용자가 많고 대중교통 연계가 쉬운 곳에 주차 공간과 표지판을 만들었습니다. 하남시는 비좁은 자전거 도로를 확장했습니다. 하남 풍산역에서 미사역까지 약 1.3km 구간입니다. 115cm였던 자전거 도로의 폭을 160cm까지 늘렸습니다. 기존보다 45cm 정도 늘어난 자전거 도로 덕분에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 안전을 지킬 수 있게 됐습니다. 이처럼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초 개인형 이동장치 활성화 시범지구 수원, 성남, 하남 세 곳과 전용 주차시설 227곳의 조성을 완료했습니다. 지속적으로 나오는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책 수립에도 나섰습니다. 도와 도의회, 경기 남북부 경찰청과 경기 교통공사, 한국 PM 산업협회 등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안전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간담회에선 안전모 비치의 효율성과 개인형 이동장치 면허 등 다양한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특히 대중교통과 인접하게 주차 공간을 조성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이 반납 지역이 너무 거리가 떨어지면요 PM의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차도에 차가 지나다니는데 불편하지 않고. 사람들이 보도에 보행자가 지나갈 때 불편함이 없는 사각지대 같은 데는요 열어줘서 이 전동 킥보드를 주차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면 연계성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경기도는 올해도 체계적인 주정차 관리와 도민 불편사항 등을 파악해 추후 사업을 확장한다는 방침. PM 안전사고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고 검토한 다음에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좀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도는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안전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경기지TV 이슬비입니다.